신시아는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그의 7살짜리 딸을 키우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1988년 9월 10일 아침, 아빠 데이비드와 그의 아들은 아침 일찍 깨어났고 이른 아침이었기에 둘은 다른 가족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집에 머뭅니다. 오전 7시 15분, 데이비드는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데이비드는 그의 어머니가 집에 일찍 와서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차도에 없었지만 아마도 들렸다가 문을 열어두고 떠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신시아는 제클린을 깨우기 위해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클린이 방에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처음에 부부는 제클린이 친구들과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몰라 집안을 수색하고 밖으로 제클린을 찾으러 나갔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신시아가 차도를 따라 이웃집 쪽으로 가다가 자신의 집 지하실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FBI는 범인의 몸값 요구를 대비하기 위해 집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애가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경찰들과 FBI도 제클린이 무사히 발견되기를 기대했지만 4일 후인 9월 14일 일리노이주 블루아일랜드 근처의 빈 필드에서 제클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의 제클린은 잠옷을 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제클린의 납치에 중점을 두고 부부에게 상세한 질문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제클린의 실종 아침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하의 창문이 침입자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내부에서 깨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제클린의 실종 다음 날인 9월 11일, 시카고의 FBI 본부에서 아빠 데이비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동의했으며 그는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별다른 성과 없이 3일이 지나고 제클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날 당일 데이비드는 다른 거짓말 탐지기를 받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통과했던 이전 기록과는 다르게 이번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검사관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을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검사 이후 그는 5시간 동안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던 중 경찰에게 제클린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데이비드는 그들이 자신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 신시아는 울고 있었고 뉴스에서 제클린의 사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클린이 살해된 시기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2개월 동안 증거 수집을 하고 부부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 아파트의 주민이 실종 당일 밤에 야외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의심스러운 백인 남성을 보았다고 말했으며 경찰이 제시한 사진에서 데이비드를 찍었고 그가 데이비드를 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데이비드와 신시아는 11월 22일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신시아는 임신 2개월이 된 때였으며 부부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1990년 4월 데이비드와 신시아는 제클린의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나온 증인에 의하면 제클린의 실종 당일 밤 제클린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근처에 주차된 차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목격한 차는 적어도 그에게서 75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날은 어둡고 달이 없는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차에 타고 있던 남자의 코를 봤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배제됩니다. 사실 그는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전에 두 명의 목격자가 제클린의 시신이 발견된 지역 근처에서 신시아의 자동차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한 시간 당시 신시아의 자동차가 집 밖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목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창문이 집안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파손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의학 분석이 이루어졌고 외부에서 깨졌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들은 그렇다면 지하실의 물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고 침입을 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하실에는 나이트 스탠드, 수건걸이, TV 받침대, 화장대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고 이 중 어떤 것도 침입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데이비드는 지하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웃의 영상을 찍었고 이웃은 벽에 쐐기에 다리를 고정시키고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0년 4월 재판관은 검사와 변호인을 모두 소집했고 신시아에게 유죄를 선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녀의 혐의를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역시 그를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배심원단은 3일간의 심의를 통해 그가 1급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신시아와 가족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그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 운동을 했고 이 운동은 한 기자의 시선을 이끌어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1991년 10월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데이비드의 유죄 판결을 철회하고 그를 석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데이비드와 신시아는 진짜 진범을 찾기 위해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1992년 11월 18일 TV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는데 방송에서 나왔던 두 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인 삼촌의 알리바이에 대해 의문을 품은 시청자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삼촌인 그가 알리바이를 거짓말을 했다는 제보였습니다. 실제로 삼촌인 티모시 게스가 전에 제클린을 납치하려 했다가
기소를 당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티머시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사건 당일 그는 밤새도록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으나 그곳의 웨이트리스를 포함 몇몇의 사람들은 그가 9시 30분에 잠깐 그곳에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는 자신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 능력으로 그가 전에 제클린의 집에 가본 적이 없지만 정확하게 그 내부를 묘사할 수 있었으며 제클린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그는 영혼이 그에게 말해줬다고 대답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미심쩍은 부분에도 그의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고 어쩌면 범인이었을지도 모르는 티모시는 2002년 사망하여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용의자는 베리 헤르난데스로 성범죄자였으며 경찰에 의해 조사되고 당국에 의해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후 새로운 정보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데이비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새로운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아빠 데이비드가 범인이 아닌 것이 증명됐지만 어째서 그는 두 번째 거짓말 테스트를 할 당시 예스로만 일관된 대답을 했을까요?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두 번이나 의심을 해 화가 났던 것일까요? 어째서 제클린의 삼촌은 더 자세하게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일까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안의 내부를 알고 제클린의 방까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범인인 것 같나요? 의구심만을 가득 남긴 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클린 도알라비 미해결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악명 높은 세실 호텔을 알고 계신가요? 엘리사 램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 나중에 호텔 옥상에 물탱크에서 알몸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어 미스테리하다며 많은 추측과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또 미드 아메리칸 호러에서도 모티브로 사용했을 만큼 흉흉한 사건들을 품고 있는 호텔입니다. 2017년 LA시 의회에서 역사적인 건물로 인정받기까지 했습니다. 1920년대에 로스앤젤레스 도심이 떠오르고 있었고 1924년 세실 호텔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풍성한 아트데코 건축물, 세련된 대리석 로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설화 석상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1927년 드디어 세실 호텔이 열립니다. 하지만 1930년에서 40년대에 대공황은 LA의 번화가 지역을 빈곤한 도시로 바꾸었고 집 없는 이들이 넘쳐나고 범죄율이 증가했습니다. 세실 호텔은 돈 없는 이들이 저예산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호텔은 6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99개의 저예산 객실, 301개의 작은 주거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성공의 미래를 꿈꿨을 호텔주에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실은 오랫동안 자살 핫스팟으로 유명세를 달렸습니다. 1931년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으로
46세의 노튼이라는 남성이 약을 복용하고 사망했고 8년 후 39세의 한 선원이 같은 방법으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45세의 한 여성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습니다. 같은 해 25세의 벤자민이라는 남성이 머리에 총을 쏴 사망했고 3년 후 53세의 루이스라는 남성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목을 긋고 자살합니다. 1937년쯤부터는 그레이스라는 여성을 포함 로이, 톰슨, 줄리아 무어 등이 마지막 길로 세실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택합니다. 1944년 19세의 도로시 퍼셀은 호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세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세의 폴린이라는 여성이 남편과의 불화로 1962년 세실 호텔의 9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자살은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녀가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질 때 마침 산책을 하고 있었던 65세의 남성 위로 떨어지게 됐고 그 역시 사망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살률도 있지만 세실 호텔이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연쇄살인마들이 머무르기도 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건 중 세실 호텔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블랙 달리아 사건입니다. 아직 살인범은 잡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블랙 달리아. 엘리자베스 쇼트는 죽기 전에 세실 호텔 바에서 마지막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964년 오스 구시라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려 세실 호텔 객실에서 발견됩니다. 그녀의 시신은 호텔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리차드 라미레즈는 1984년 세실 호텔을 이용합니다. 야간 스토커 라미레즈는 야간에 집에 침입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인하고 금품을 훔치고 강간한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세실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호텔 쓰레기통에 피 묻은 옷을 버리고 뒷문을 이용해 객실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요한 운터위거는 LA에서 매춘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세실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5주간 머물며 3명의 여성을 때리고 브래지어로 목 졸라 죽이기 전까지 성폭행했습니다. 1994년 체포된 후 그는 형을 선고받기 전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흉흉한 연쇄살인마들의 기억을 품고 있는 세실 호텔의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2013년 21살의 캐나다 대학생 엘리사 램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방문해 세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종되는데 그녀가 실종된 지 2주 후 세실에 묵고 있던 손님들이 낮은 수압과 식수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고 불평을 했고 옥상의 탱크를 확인하기 위해 물탱크를 확인하던 직원은 그곳에서 엘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찍힌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그녀가 양극성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그녀가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전혀 그럴 이유가 없기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물탱크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사다리가 없다면 올라가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녀가 약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녀의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하다고 믿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과 가까이 있던 이 세실 호텔은 살인사건, 자살뿐만이 아니라 심령현상으로도 유명한데 세실에 방문했던 많은 이들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거나 경험을 합니다. 투숙객은 정기적으로 객실의 검은 영상에 어두운 인물을 목격하거나 종종 침대 시트를 당기는 인물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심령현상이 목격된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현지 거주자인 코스턴 올드레테라는 남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2014년 이 세실 호텔은 리차드 본이라는 남성이 새로운 시설을 갖춘 부티크 호텔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고 세실의 역사적인 모습을 보존하며 옥상에 수영장과 같은 편의시설을 2017년에 추가시킬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과연 이 악명 높은 호텔은 과거의 치욕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건물이기도 하고 잘 됐으면 싶지만 저라면 굳이 그곳에서 머물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호텔 세실의 역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2016년 디트로이트에 사는 한 10대 소녀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음모를 꾸미면서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록사나 시코르스키, 그녀는 가정에 입양된 딸로 성인 남자친구와 함께 가족을 살해하기로 계획을 짰는데 당시 록사나의 나이는 15이었습니다. 록사나는 입양되기 전 부모님에게 세 형제들과 함께 학대받았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RAC, 반응성 부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아 또는 어린아이가 애정 및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안정된 애착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이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와 동생들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 셋이 함께 입양되게 됩니다. 록사나는 페이스북에서 남자친구인 리베라를 알게 됐고 몰래 비밀전화를 하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록사나는 집 앞에서 남자친구 리베라의 차 안에서 함께 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록사나의 부모님은 그녀의 딸이 리베라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성인 남성인 그가 그녀를 조종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록사나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리베라는 그녀의 부모님들의 형사고발을 무시하고 록사나를 계속 만나길 원하고 익명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은 록사나와 함께 그를 체포했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체포했다고 그녀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나서 록사나의 엄마는 강간에 대한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리베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고 록사나에게 부모님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가족 전체를 살해한다면 감옥을 피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녀에게 소름 끼치는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10월 17일 밤 남자친구 리베라는 새벽 2시 플리머스 타운십 외곽에 숨어 15세 어린 여자친구에게 할 일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살해 방법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베이비라는 말을 하며 모두를 살해하라고 말했고 록사나는 그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자 리베라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마치 토마토를 썰 때처럼 하면 된다고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이런 되도 않는 소리에 록사나는 설득당했고 그녀는 방에서 나와 필레 나이프를 챙겨 남동생에게 향합니다. 그녀는 남동생을 여러 번 찔렀고 동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여동생을 깨웠고 록사나는 모든 상황에 놀라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녀는 리베라와 함께 도망쳤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15살의 그녀는 성인으로 기소됐으며 4건의 살인 음모와 의도, 1건의 폭행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걸었고 부모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생들과는 만날 수 없도록 명령합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걸까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리베라의 협박으로 인해 이런 짓을 벌였다며 그녀는 무죄라고 자신의 딸을 옹호합니다. 자신들의 딸은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며 어릴 적 그녀의 가정환경으로 인한 정신병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록사나는 법정에서 그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살해를 당했을 것이고 자신을 쭉 지켜봤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그녀는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그녀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남자친구 리베라는 그녀와 비슷한 혐의 등으로 7건의 혐의를 받게 됐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 쪼잔하지 않나요? 시켜서 한 아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위험하고 안 좋은 건 15살 아이에게 시키고 자신은 밖에서 지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니요. 한편으론 그가 들어갔다면 어쩌면 모두 살해당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 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싶지만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며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다니 엄청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남동생은 다행스럽게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안고 갈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록사나와 리베라가 두 번이나 체포됐을 때 리베라를 감옥에 넣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꽃다운 나이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현재 그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녀의 부모님 역시 그녀가 풀려나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마이클 리베라와 록사나 시코로스키 살인미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상당수 분들이 영국의 커플 연쇄살인마 이안 브레디와 마이라 힌들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안 브레디가 2017년 5월 17일 7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안 덩컨 스튜어트 이안 브레디는 1938년 1월 2일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커피숍 웨이트리스로 알려져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이안을 홀로 집에 남겨두어야 했고 4개월이 된 때 이안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안을 지역의 부부 존과 마리에게 맡기게 됐고 어머니는 이안이 10대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도 자신이 엄마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이안은 가족 소풍에서 짜릿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잠든 가족을 떠나 가파른 비탈에 1시간 동안 서 있고 우월감이 찾아든 이안은 다른 인간들이 모두 구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죄 심리학자 데이비드 홈즈 박사에 의하면 그는 다른 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자신을 창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느낀 이안은 다른 연쇄살인마들이 그러하였듯 동물에게 잔인함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거나 토끼의 목을 베고 고양이를 태우기도 합니다. 첫 고양이를 죽였을 때가 11살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친모는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새로운 남편과 살기 위해 맨체스터로 떠났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독일어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히틀러의 자서전이었습니다. 13세에서 16세까지 강도와 집안일로 법정에 서게 된 그는 구구명 대신 맨체스터의 친모와 양부와 함께 살게 보내집니다. 이후 이안은 양 아버지의 성인 브레디를 따르게 됐습니다.
친모와 살게 됐지만 이아는 소외감을 지울 수 없었고 그런 소외감을 느끼던 중 사드 후작의 가학적 서술을 읽게 됐으며 살인에 대한 후작의 사상에 매료됩니다. 그러며 음주를 시작했지만 품격이 떨어져 보이지 않도록 적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욕망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17살에 그는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기술과 술을 만드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1957년 11월 석방된 이아는 교도소의 도움으로 주식 사무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매료되어 오디오 녹음 장비를 사서 히틀러의 연설을 비닐 레코드로 옮겨서 들었고 사진을 위해 암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만끽하고 있을 때 1961년 회사에 새 비서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라 힌들리였습니다. 처음에 브래디는 그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이라는 그에게 장난을 치며 관심을 둡니다. 이아는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였는데 그녀에게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아는 마이라를 만나게 됐고 그녀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안의 여성 버전인 거죠. 그는 다른 커플들이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할 때 뉘렘버그 재판 영화를 보았고 히틀러와 사드 작품을 읽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안은 마이라의 첫 애인이었으며 그들의 첫 관계에서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이라는 의심 없이 그의 모든 것을 수용해 주었고 이안을 더 극단적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아는 자신의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이라도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커플은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했고 결론적으로 살인을 하기로 계획합니다. 참고로 이아는 어린이들에게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총 5명을 강간하고 살해합니다. 1963년 7월, 첫 번째 희생양인 16살의 폴린 리드를 납치하여 살해합니다. 같은 해 11월, 12살의 존 킬 브리드라는 어린 소년을 납치해 강간한 후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1964년 6월 16일, 12살의 키스 베넷을 납치하여 살해합니다. 12월 26일 박싱데이 박람회장을 방문한 10살의 레슬리 앤 다우니를 납치해 누드 사진을 찍고 강간한 후 살해합니다. 레슬리의 살해와 고문은 비디오로 녹화했다고 합니다. 1965년 10월 6일 15살의 에드워드 에반스를 아파트로 초대하여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라의 여동생의 남편을 아파트로 불렀지만 그는 살아남아 도망쳤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서 담요에 쌓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아는 체포되었고 경찰이 그들의 아파트를 다시 수색했을 때 레슬리의 사진과 이안과 마이라, 레슬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 및 존 킬 브래드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발견합니다. 살인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며 불리해지자 이안과 마이라는 살아남은 여동생의 남편에게 책임을 물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책임 물기는 먹히지 않았고 1965년 4월 27일에 재판을 시작하며 이 커플은 죄를 인정합니다. 이 두 명은 참 운이 좋게도 이들이 체포되기 몇 주 전에 사형이 폐지되며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4명의 시신은 찾아냈지만 오늘날까지 키스 베넷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안은 수감되며 그레이엄 영을 만나게 됐고 이 둘은 나치와 독일에 관한 매혹을 나눕니다. 이안은 그레이엄을 우상처럼 바라봤으며 그레이엄에게 공감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요크셔의 살인마 피터 세트클리프는 이안을 싫어했는데 이안은 자신을 벌의 무릎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터는 이안은 단지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벌의 무릎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말로 기원이 불명확하며 확실하게 뜻이 밝혀진 바가 없지만 탁월한, 탁월하게 멋진 이런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쓴다고 합니다. 이안 역시 피터의 흉을 보았는데 그가 사망 전 선데이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피터와 체스를 두었는데 자신이 이겼기 때문에 피터가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싫어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피터의 말에 따르면 이안은 악명 높은 살인마 5위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 붕괴했다고 하며 그는 그냥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독인 개긴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마이라는 2002년 60세의 나이로 기관지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2017년 이안은 79세의 나이로 불특정 흉부 및 폐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무어 살인마라고 불린 이안 브래디와 영국에서 가장 나쁜 여자로 불린 마이라 힌들리 커플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인도네시아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발을 끊기 위해 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남부에 위치한 한 마을에 사는 33살의 카텍 아디와이사카 포트라는 33살의 아내 부트카렌에게 흉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들었던 것인지 그는 서둘러 지역의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카덱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9살과 13살의 자녀들 앞에서 그녀의 다리에 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덱은 종종 술에 취하면 화를 냈고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체포되어 구금됐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정 내 폭력은 금기사항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질 일도 아니며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신고를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48%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고됩니다. 그 정도로 가정폭력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도움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격에 대한 기록을 가볍게 남겨두며 남편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덱과 카렌의 자녀들은 경찰에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형사법원 시스템은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종종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결혼 결정과 이혼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종교법원이 시스템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2003년에 산티라는 여성은 남편에 의해 불에 탔는데 남편은 체포되지만 3개월 후에 아무 책임 없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이 말한 이유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부인은
남편이 플라스틱 통을 자신의 머리 위에 집어들었고 그 플라스틱은 자신의 머리 위에 녹아내렸으며 그는 자신이 죽기를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는 증인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정폭력은 살인과 살인미수가 일어나더라도 거의 눈감아주는 수준으로 관대한 곳인 듯합니다. 푸트카레는 끔찍한 발을 절단해도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가 그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고용주는 푸트카렌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의료비와 숙박비를 만들기 위해 6만 8천 달러의 모금을 합니다. 고용주는 이 심각한 가정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카렌의 남편 카덱이 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카렌은 결국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경위를 증언했고 절대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날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일을 시작했고 카덱이 술에 취해 자신을 공격했다고 카렌이 말합니다. 그러나 남편 측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여겨져 화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했던 아이들은 치료를 받으며 충격에서 약간 호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카덱이 꼭 큰 형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대, 살인 등 여러 모든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당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심증만으로 질투와 의심에 아내의 다리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절단한 남편 사건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콜로라도주 그랜드 정션에서는 마이클 블랙으로부터 경찰서에 전화가 걸렸습니다. 마이클은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집에 전화를 3번 정도 걸었지만 받지 않아 메시지만 남겨두었었습니다. 마이클은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을 좀 빨리 정리하고 퇴근길에 나선 것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자신이 걱정했던 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확인하고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침대와 바닥에 많은 양의 피가 보인다며 그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아내 제니퍼와 딸 에비가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했고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가족의 차량인 미니밴의 키, 아내 제니퍼의 지갑과 보석함이 빈 채로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에디의 방엔 에디의 교복과 책가방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혈흔은 없었습니다. 분명 안방 침실 매트리스는 피에 젖어 있었고 그 아래 바닥에는 커다란 핏자국이 남아있었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혈흔이 있는데 침실 매트리스와 바닥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혈흔이 묻은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몸싸움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범인이 무기를 들었다면 벽이든 어디든 혈흔이 튀어 있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집안 곳곳에 루미너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딱 한 곳을 빼곤 복도의 벽이나 바닥에선 혈흔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찾게 된 딱 한 곳은 미니밴이었죠. 운전석 쪽에 적은 혈흔 자국과 대부분 트렁크에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렁크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제니퍼를 트렁크에 실었다는 건데 그럼 어딘가에 그녀를 버리고 다시 미니밴의 집으로 몰고 와 자동차 키를 지갑 근처에 놓고 간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품만 훔치면 되는데 제니퍼와 에비를 왜 데려갔을까요? 보통 이런 강도 살인인 경우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놓고 갔으면 갔지 이렇게 시신을 옮긴다는 것은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됐죠. 그리고 없어진 군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집에는 돈이 될 만한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훔친 것이라곤 보석함의 보석과 제니퍼의 지갑에 든 돈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첫 번째 용의자는 배우자죠. 경찰은 남편 마이클 블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제니퍼. 제니퍼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기에 자신과 비슷한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인 남자를 만나는 게 꿈이었죠. 제니퍼는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 샌디에이고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세상에 자신이 원하던 신앙심 깊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느끼기에 신앙에 큰 의미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는 해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하는 25세 마이클 블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니퍼가 항상 꿈꾸던 기독교 남편을 만나 자녀를 갖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1년 결혼을 합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심슨빌에 터를 잡았습니다. 마이클은 해군에서 전역해 엔지니어가 됐고 제니퍼는 여성 성경 공부를 가르쳤죠. 그러며 그곳에서 딸 에비를 낳았습니다. 마이클과 제니퍼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마이클이 관리직으로 새 직장을 얻으며 세 사람은 콜로라도 그랜드 정션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제니퍼는 이사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제니퍼는 이사 이후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긍정적으로 삶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정션의 새로운 교회에서도 이 가족은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라 생각될 정도로 그들의 사이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으며 대체 누가 우리한테 이런 악의를 가질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날인 2001년 11월 13일 마이클은 항상 그렇듯 오전 5시 36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 뒤 출근을 합니다. 이때 제니퍼와 에비는 여전히 자고 있었답니다. 마이클은 회사에 출근해서 그는 늘 하던 대로 제니퍼에게 전화를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날 오전 7시, 10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전화를 하지만 한 통도 제니퍼와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과 다른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제니퍼와 에비를 찾는다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사이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제니퍼와 에비를 찾는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 수색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놓치는 부분 없이 수색하려 노력했죠. 집에서 제니퍼의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자신의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몸이 좋지 못하고 마이클과 멀어지고 있다는 내용, 실종되기 직전 마이클과 싸웠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운 것인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이클에게 질문하자 마이클은 싸운 것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집안을 계속해서 수색한 끝에 마이클이 제니퍼에게 보낸 쪽지를 발견하는데 쪽지에는 많은 것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대부분 내용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지 직접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악마가 결혼 생활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악마? 악마를 허락한다니 대체 무슨 뜻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가족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하드코어, 어른들의 이런 그런 사진들 수천 장이 발견됩니다. 블랙 가족의 종교적 신념에는 이러한 것들이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쪽지의 악마가 이것일 것이라고 경찰은 추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이클에게 다시 질문을 했고 마이클은 자신이 이런 쪽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제니퍼에게 그 사진들이 들켰지만 그녀가 이해를 했고 이후에 함께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이 말하길 보다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 제니퍼가 남편을 위해서 배움을 위한 자료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심이 무척 깊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위배되는 일을 벌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제니퍼의 주변 지인들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들이 어떤 부부였는지 물었습니다. 제니퍼 친구들이 바라보는 마이클은 제니퍼를 책임감 있게 챙겨주는 사람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느낌이었고 그런 점을 제니퍼가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뭔가 이게 뭐야 싶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제니퍼는
항상 마이클에게 어디에 있는지 알렸는데 만약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나간다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설명을 했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했는지 마이클이 괜찮다고 하지 않으면 머리를 꾸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니퍼의 친구 멜슨에 따르면 한 번은 제니퍼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오후 4시 정도가 되자 제니퍼가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라며 패닉에 빠지더니 놀러 온 사람들을 급하게 돌려보내고 상황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것에 이렇게 패닉에 빠져 친구들을 보낼 일인가 싶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게 그들 부부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말을 얹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마이클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던 시각 자신은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범인이라면 밤에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죠. 게다가 이웃에 따르면 새벽 1시 정도에 개가 무척 짖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이 여러 번 마이클을 심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전혀 없었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내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은 문을 걷어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욕조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마이클을 발견합니다. 그의 주변엔 에비와 제니퍼의 사진, 성경, 나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를 치료해 살아남았습니다. 수사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정적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며 그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제니퍼와 에비가 실종된 날 마이클이 직장에서 쓰레기를 치웠는데 이걸 경찰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마이클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고 쓰레기를 단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그걸 치우는 청소부들이 따로 있었는데 굳이 쓰레기를 자신이 버리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 번 쓰레기를 가져다 버렸고 당시에는 참 친절한 사람이네 라고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시점이 되니 영 이상하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갑니다. 이 여름이 메사 카운티 역사상 아주 무척 더운 여름날들이 이어지던 때였고 사건이 터지고 이미 7개월이나 지난 뒤였으며 16일 동안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정말 힘든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2년 6월 마이클의 직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 매립지에서 회사 서류들과 텐트에 쌓인 제니퍼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에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제니퍼는 눈 근처의 근거리에서 총을 맞은 것이 확인됐고 그녀가 자고 있는 동안 이루어졌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마이클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에비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기에 에비의 사망으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마이클의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 측은 제니퍼가 마이클에게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살해되었을 것이며 마이클은 제니퍼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은 나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죠. 마이클 측이 주장하길 누군가 밖에 있던 우리 가족을 보았고 에비가 마음에 들어 데리고 가기 위해 집에 침입해 제니퍼를 쏘고 에비를 납치한 것이다. 제니퍼도 데려간 이유는 아마 에비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범인이 왜 자신의 회사 쓰레기통에 제니퍼를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덧붙였죠. 재판에서 많은 지인들이 마이클의 증언을 해줬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며 제니퍼에게 잘해줬다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엄마는 전혀 반대되는 증언을 합니다. 마이클이 술에 취해 제니퍼를 때리고 목을 조르려 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죠. 배심원은 24시간 동안 토론 끝에 그에게 1급 살인 유죄를 내리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항소를 계속해서 했지만 모두 거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2014년에 그의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10년 전 재판에 배심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며 판결이 기각된 것입니다. 2018년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변은 없었고 그는 다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추측컨대 그가 쓰레기를 버렸다는 것과 그의 회사 쓰레기가 버려진 매립지에서 제니퍼가 발견됐다는 부분이 그의 유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클의 가족은 여전히 마이클에게 죄가 없다고 믿고 있으며 마이클이 무죄 판결을 받고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그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비가 가장 걱정입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누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